오늘과 내일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상청문회가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정의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이균영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까지 저질러 놓고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땅 투기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에 대한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자료 공개 역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인물로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성범죄 전담부 판결을 살펴보면 10건 중 4건 꼴로 감형,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유는 자백해서, 젊어서, 다른 범죄가 없어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처럼 직장 동료를 스토킹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의 1심 판결인 무기징역을 뒤집고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헤어진 애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도 감형하고 12살 아동 성폭행범까지 형량을 깎아줬습니다. 피해자의 절규와 엄벌 요구를 외면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원칙과 정의입니까?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이균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이균영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십시오. 국민은 정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는 사법부를 요구합니다.